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내용과 효과 등을 살펴봤습니다. 천안과 당진에서 작업 중 사고로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추돌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청사 건립 사업이 충남도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새 청사는 오는 2030년까지 현 서산문화원 일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충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에 이어 올해 택배 과대 포장 규제도 연기하면서 환경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남도와 각 지자체는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에 위치한 대형 카페. 주문한 음료를 텀블러에 담아 마시고 텀블러에 음료를 포장해 나가는 손님이 많습니다. 당진시는 카페 내 일회용품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텀블러 추가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카페에서 텀블러를 이용하면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최소 100원 이상을 할인해주면 당진시에서 40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겁니다. 현재 당진 내 카페 440여 곳 중 10%가 넘는 매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테이크아웃 할인이 있었긴 한데 그래도 매장에선 할인이 없었는데 텀블러 가지고 오시면 매장에서도 1,000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서 많이 가지고 오세요. 청산의 카페는 다이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됐습니다. 해당 매장에서 다이용 컵을 사용하고 반납하면 탄소 중립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당진시는 청산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 컵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 세척기도 설치했습니다. 지난 7월 환경단체에서 공공기관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점검한 결과 당진시의 일회용 컵 사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1%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문의가 오고 있고 특히 문의 내용 중에 다이용 컵 전용 매장 운영이라든가 외부 일반 카페에 대한 그 텀블러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특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앞서 충청남도는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청산의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충남 15개 시군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각 시군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장과 행사장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내 102개 종교시민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각 단체는 다이용품을 사용하고 회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인근 카페에서도 다이용 컵을 사용하는 등 민간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일상 속 일회용품 채로 실천 문화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탄소 중립 실천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일회용 컵 대신 다이용 컵을 한 번 쓸 때마다 줄어드는 탄소 배출량은 약 40g. 조금의 불편함이 환경과 지구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실시되고 있는 충남의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젝트.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 천안과 당진에서 작업 중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 20분쯤 천안시 북면의 한 도로 터널 공사장에서 50대 A씨가 철근 다발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고속국도 건설 현장으로 중장비로 옮겨지던 1.87톤가량의 철근 다발이 기울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당진시 선문면의 한 공장 증축 현장에서는 작업자 B씨가 지붕 패널 고정 작업을 하다 약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사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 등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일 새벽 0시 10분쯤 아산 신창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청사 건립 사업이 충남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30년 개청을 목표로 약 1,600억 원이 투입되며 현 서산문화원 일원에 본청과 의회동, 민원동 등이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와 작은 도서관, 전시실과 문화광자실 등도 마련됩니다. 문화회관은 성남동에 조성될 문화예술타운으로 이전됩니다. 서산시는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오는 2026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달 17일 부산에서는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30대 여성 환자가 4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대는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느라 무려 92번이나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죠. 그렇다면 병원은 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걸까요? 첫째, 전문의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꼽힙니다. 둘째,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 부족. 셋째, 필요한 의료 장비와 시설 부족. 넷째,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이 꼽힙니다. 그리고 다섯째, 의료진의 피로도입니다. 네, 때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핑계를 대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병상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의료진의 피로를 이유로 환자를 안 받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가 빈발하자 119 구급대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너무 오래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나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까 겁이 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릎을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가을철 자연을 즐기기 위해 산에 오르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 소방통계에 따르면 연중 10월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사고 유형과 예방책에 대해 대구 동부소방서 이상훈 율하 119 구조대장이 소개합니다. 네,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판단 미수, 준비와 정보, 경험과 안전 예지력 미흡 등 인위적인 요인이 대다수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 현황 분석 결과 총 3만여 건으로 연평균 1만여 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별은 조난, 실조, 추락, 개인질환, 탈진, 탈수 순으로 조난과 실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이 산악사고가 4천여 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첫 번째로 산에 오르기 전 기상 파악은 필수입니다. 가을은 날씨 변화가 심하고 일몰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저하되므로 추위에 대비할 옷이나 장비를 챙겨 저체온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휴대전화와 예비 배터리는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생명줄입니다. 등산로 쉼터 및 주변에 설치된 119 구조 위치 표지판 번호를 119에 신고하거나 위치 추적 앱 공유를 통해 119 구조대가 사고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803 곳곳에 설치된 구급함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
응급처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두세 명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홀로 산행이나 음주 산행은 절대 금지이며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등산로와 선택과 산행 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9월, 10월 팔공산 일대에서 주말 CPR 체험장 운영 및 안전 순찰 등 가을철 산악사고 지킴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대는 산악사고 시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로프 등반 등 각종 산악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구 동부소방서에서는 가을철뿐만 아니라 평소 화재 예방 및 산악사고를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전유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는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유라 119 구조대는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2028년까지 사업비 320억 원을 들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고 부품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서산시 부성면 인근에 시험평가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또 기존 제조업 등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서부면 남당리 앞바다에 90헥타르 규모의 김 양식장을 조성했습니다. 홍성군은 김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양식장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이 들어선 해역은 약 3년 동안 수온과 수심 등 수질 환경 연구 등을 통해 김 양식 개발 최적지로 선정됐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양식장 조성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2층 이상 경로당 10곳 중 9곳 이상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노인들의 접근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장헌 충남도 의원은 충남도 내 경로당 5,900여 곳 중 488곳이 2층 이상 높이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97%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2층 이상 경로당 중 64%에는 경사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조사와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진에서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챔보 오케스트라와 세종 크레센스 합창단, 유명 연예인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스탬프 투어와 샌드아트, 프란치스코 교황 네컷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오는 2027년 예정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솔메 성지를 방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18홀 규모의 광천 파크골프장을 임시 개장합니다. 이번에 임시 개장하는 파크골프장은 지난 2022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으로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내년 초 정식 개장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지역 디지털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36억 원,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21억 원,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사업에 약 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특히 올해 지역 주민 연구반을 구성해 지역 수요 기반의 디지털 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